안녕하십니까. 프렌치웨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계신지요? 또 뇌를 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오늘 이 과목 두뇌 특성 평가법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두뇌 특성 평가법도 이제 마무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뇌 특성 평가법을 통해서 네, 두뇌를 평가한다는 것, 두뇌의 특성을 네, 우리가 1과목에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네, 배웠습니다. 네, 두뇌는 어떤 구조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배웠고 또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두뇌 저희가 구조와 기능을 배운 것, 뭐 이런 의사나 과학자나 이런 연구의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네,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건강하고 행복한 뇌. 그래서 먼저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그런 네, 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그러한 네, 훈련자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러한 새로운 이런 뇌과학을 통한 기능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또 다음 과목부터는 또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두뇌 특성 평가법 여섯 번째 시간으로 네, 우리 심리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라는 또 이 내용입니다. 네, 이 심리 평가 우리 기존에 뭐 이런 이 심리 검사 막 그런 용어로 이러한 심리 쪽에서 상담 쪽에서 많이 네,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또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이제 또 우리의 뇌의 관점에서 심리가 또 포함이 되니까 오늘 한번 네, 이 배워보지만 또 심도 깊은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 간략적인 아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 이런 쪽으로 좀 확인하고 네, 이해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쪽 뭐 청소년이나 또 대상자에 맞는 뭔가 다양한 심리 뭐 인지 뭐 적성이라든가 창의성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또 그런 검사지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 네, 바로 이 심리평가의 기본 개념을 또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심리평가가 네,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심리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지능에 대한 이론들. 네, 지능 이론을 한번 분류하고 개념을 한번 네, 확인해 보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네, 이 지능 검사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 네, 웩슬러 지능 검사. 네, 아마 심리 쪽이나 그런 쪽에 활동하신 분은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실 건데 네, 이제 지능 검사의 이런 척도를 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요즘은 네, 이제 지능보다는 정말 이제 뭔가 남들보다 좀 독특한 것 이런 네,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측정에 대한 이런 이론을 한번 확인하고 또한 창의성 검사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네, 우리 토렌스 창의적 사고 검사법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강하신 분들은 네, 창의적이라고 본인이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 창의성이 좀 없는 것 같아? 네, 이러시는지요? 네, 네 창의성, 네, 뭐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런 심리 평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심리 평가 이런 특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심리 평가는 한 사람의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이러한 평가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심리 평가는 크게 네,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하는 것, 심리 검사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고 하면 또 이런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러한 이 면담들 또 특히 1대1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면담들, 그리고 또한 유아들 같은 경우 또 행동을 관찰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행동 관찰로 크게 세 가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심리검사는 바로 심리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바로 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런 평가를 위해서 아까 심리검사와 결과와 함께 면담 그리고 행동 관찰을 통해서 이런 수집한 정보를 바로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심리평가의 방법 먼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심리검사 그리고 면담 행동 관찰 가볍게 먼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시험을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이제 먼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실제적으로 네, 이제 훈련을 통해서 네, 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습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운전면을 땄다고 해서 바로 운전은 또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실습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우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애운다고 해서 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해들을 필요로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시험이라는 것이 또 기존에 뭔가 평가를 해야 되고 자격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점수를 또 매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지식적인 면을 또 많이 보는데, 뭐 시험이라는 그런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심리검사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문제나 바로 심리 현상의 개인차를 네, 비교하고 수검자를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측정 과정이다, 네, 볼 수 있겠죠. 네, 심리검사는 바로 수검자의 이런 인지와 행동과 이런 정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네, 대부분 이런 표준화된 바로 측정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네, 측정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문항의 이런 구성 형식, 측정 및 이런 실시 방법, 그리고 구조와 여부에 따라 네, 다양하게 네,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네,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심리검사, 심리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측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뭔가, 쟤는 뭔가 그 이 대상자의 뭐 어떤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이제 평가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면담이라는 것은 네 우리 이 면담은 바로 심리 검사 이런 자료를 네, 통합하여 해석할 때 바로 유용한 이런 정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면담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계를 형성하여 이런 내담자에 대한 바로 이 정보를 네, 수집하고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네, 문제 행동을 해결할 이런 방향성과 네, 지지를 내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자와 이러한 내담자는 이런 면담 과정에서 네,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네, 의사소통하여 생각과 네, 태도, 감정도 교환할 수가 있죠. 최근에 바로 이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심리평가의 이런 요소로 다듬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상담 심리센터 이런 곳에서 이러한 면담의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또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 해도 네, 굉장히 많은 그러한 또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담은 또한 이런 구조화된 면담, 네, 딱 질문을 이제 구조화시키는 거죠. 뭐 1번부터 그 순서에 따라서 이 면담하는 것, 네, 그리고 네, 또 이 비구조화된 면담,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경험이 좀 많아야겠죠. 이 경험에 따라서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조화된 면담은 바로 이 질문의 항목이나 네, 순서를 미리 정하여 네, 진행하며 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딱 구조화가 됐으니까. 근데 뭔가 이제 뭐 새로운 대응이라든가 또 이 수검자의 뭔가 상황에 따라서 예,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비구조화된 또 면담은 질문의 항목과 이런 순서를 미리 정하지 않고 내담자가 이러한 제공하는 이 정보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렇게 진행하며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숙련된 이러한 면담의 기술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담 그리고 또한 이런 행동 관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행동 관찰은 이러한 내담자가 드러내는 바로 어떤 비언어적인 표정이라든가 그렇죠. 동작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꼭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다양한 또 뇌파 검사라든가 또 이 자율신경계 기반의 이 심박 변이도 기반의 이 자율신경 평가법 뭐 그러한 평가들을 다 진행할 때도 바로 이제 면담이라든가 또 행동 관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행동 관찰은 이 내담자가 드러내는 바로 이 비언어적인 이런 행동 영역을 측정하는 바로 구체적인 전략과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행동 관찰의 이런 내용은 심리 검사의 자료 해석과 내담자 이해의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 관찰 내용은 바로 말과 또한 목소리 그리고 자세와 동작 그리고 용모와 정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리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의 또 심리적인 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자율신경계에서 배웠지만 저희가 현대인의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또 중요한 요소가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다양한 질환이 야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이 아픈 다음에 이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치유하는 것 뭐 아프기 전에 이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걸 통해서 뇌의 이런 기능들을 잘 발달시키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심리 평가를 할 때 아주 또 중요한 문제 대표적인 게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적절한 이런 평가 도구를 선택하는 것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그리고 공정해야 되며 바로 실용적인 평가 도구를 선정을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심리 검사가 이제 이 종류가 뭐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적 편견에 주의를 해야 된다.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런 성, 남성이나 여성, 또 나이, 또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라든가 종교, 이런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바로 이런 편향된 해석을 또한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 평가와 진단을 위해서 수검자에게 바로 평가의 본질과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또 받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 평가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런 지능 이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책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 평생을 걸쳐서 이 학자들이 뭐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지만 뭐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로 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능에 대해서 먼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분이 뭐 이런 스피어먼 이요인설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피어먼은 이제 지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특수 요인 그리고 일반 요인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뭐 일반 요인 그래서 제너럴 팩터라고 해서 이제 지위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이렇게 이제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런 지능들이라고 하고, 이 지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것,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다른 거 이제 특수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스페셜 팩터라고 해서 이제 S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언어가 아주 말을 잘하고 우리 이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언어 능력 주위에 보면 야 쟤는 진짜 말을 잘해 뭐 하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막 10개, 20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가, 또 이런 수리 능력, 네, 막 계산 능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 셈법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공간 능력, 뭔가 이 미술 같은 거 할 때, 네, 구도 같은 거 잘 잡는 거, 그런 능력 뛰어나시나요? 네, 이런 또 기계적인, 뭔가 기계를 잘 다룬다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런 스피어먼이라는 학자가 이 요인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8년도에 이제 서스톤이라는 학자가 이제 다요인설, 이제 뭔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은 뭐 대학생들의 이런 능력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서스톤이 네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 정신 능력으로서 이런 지능은 이런 단일 요인이 아니라 일곱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세부 사항을 굳이 막 다 애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톤이 바로 이러한 언어, 당연히 뭐 어휘 문장 이해력 이런 어휘 검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어휘의 유창성, 제한된 시간 내 이런 많은 어휘를 생각해내는 것. 어휘의 표현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러한 창의성이라든가 또 다 연결된 것들을 또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비유라든가 수열 완성 검사를 통해서 추론에 대한 능력, 그리고 아까 이런 사물의 뭔가 심적 회전,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막 그려보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뭔가 반대로 회전해보는 그런 공간 능력, 약간 미술 능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수능력, 그리고 기억력, 회상하는 것, 그림이라든가 어떤 단어를 회상하는 것, 네, 그리고 뭔가 다른 그림 찾기,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차이를 찾는 이러한 지각에 대한 속도에 대한 검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다요인서를 서스톤이라는 학자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포드가 이제 크게 입체 모형설이라는 걸 또 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 길포드는 네, 또 이러한 지능에 대한 이론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하실 이런 창의성에 대한 것, 오랫동안 이러한 이 지능에 대해서 하면서 이런 창의성을 이제 처음으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장한 학자고, 기본 창의성에 대한 이런 기본 이론의 바탕을 삼은 그러한 연구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입체 모형설은 어떤 건지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능을 바로 이 상이한 종류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처리하는 능력들의 체계적인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세 가지. 네, 정보의 내용적인 측면, 네, 뭔가 이런 것, 그림이라든가 상징, 의미, 행동, 이런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뭔가 또 조작적인 측면, 그래서 평가한다든가 수렴, 확산, 기억, 인지, 이런 조작적인 측면,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 단위나 분류, 관계, 체계, 전환, 함축, 이런 용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세부 내용의 의미가 이제 아주 좀 이런 교육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 그냥 이러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했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세부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이런 지능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카텔이라는 학자가 1971년도에 자 유동지능과 이 결정지능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저희가 또 이런 변화하는 뇌에서 우리가 성인 이후에
노년기에 어떻게 이 두뇌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 신경의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활성도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네, 그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바로 유동지능과 이 결정지능 이제 그런 쪽에 특히 이제 이러한 뭐 이 노인 대상으로 뭐 이 강의라 그런 활동들을 하실 때는 이 카텔의 바로 이 유동지능과 이 결정지능이 또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동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타고난 바로 지능으로 뇌의 성장에 비례해서 발달하고 쇠퇴하는 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추리의 속도의 정확성, 이런 기계적 암기, 지각 능력, 일반 추론 능력이 여기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유동지능은 이 청소년기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극대화됐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 이후로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정 지능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환경과 경험 그리고 문화적 이런 영향을 받아서 네, 후천적으로 이 개발되는 바로 이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오히려 이 성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지혜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아지면 지혜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바로 그런 결정성 지능. 결정 지능은 오히려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가한다.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든가 이해력,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또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제 뭐 노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능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유동성 지능은 떨어지지만 이런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네, 발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네, 그러한 네, 이제 긍지를 갖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뇌과학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 지능도 막 이 증가하는 연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본 이론은 아까 유동 지능은 예, 나이가 들면 떨어지지만 이 결정 지능은 네, 증가한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막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이 바로 이 지능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주 다양한 이런 이론들을 모아가지고 이 캐럴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 유괴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1993년에 바로 유괴적인 세계 층으로 구성됐다 이런 지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가장 아래층에는 철자법이나 이런 추리 속도와 같은 많은 협의의 이런 구체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지능들. 이 중간 지능에는 바로 유동지능과 바로 이 결정지능처럼 바로 강의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학습과 네, 기억과정, 시지각, 청지각, 이런 아이디어, 예, 용이한 생성 속도 등을 또 담고 있습니다. 또 위층에는 바로 아까 스피어먼의 바로 일반 요인, 지요인 이러한 것을 또 놓고 해가지고 이 기존의 수많은 이런 지능 이론을 한번 정리한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중요한 이론들, 이제 뭐 기존에 많은 이론도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이 쓰이고 있는 이론들이 뭐 아주 중요할 텐데요. 네.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IQ, 그쵸? 학교 다닐 때 너 IQ가 뭐 얼마였어? 너 굉장히 똑똑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단지 공부만 잘해가지고 막 이제 성공한 시대가 또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마다의 여러 가지 뛰어난 지능들이 있구나 해서 이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 이 교수가 바로 이 다중 지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또 쓰이고 있고 또 아마도 뭐 우리 수강하신 분들도 한 번쯤 접해 보시고 또 적용을 해 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또 한번 또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 이 간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레인 트레이너 뭐 시험이라든가 이 활동들도 당장 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또 깨워주는 것. 만약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네, 뭐 이런 또 방송에서 그 뭐 이런 것도 다중지능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 자기 다중지능에 맞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도 굉장히 불만이고, 네, 이제 막 그만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이 다중지능을 조사해 보더니 이 직업하고 또 잘 안 맞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기의 다중지능에 맞는 이런 직업을 찾고 그런 만족도를 해나가는 것들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다중지능이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다중지능은 네, 이제 지금 어떤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한 요소로도 되어 있지만, 그래서 두뇌 훈련을 지도하는 우리 사과목이 이 두뇌 훈련 지도법인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이러한 각 대상자의 훈련자의 어떠한 지능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또 시험에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사과목에서도 그러한 문제로 또 출제가 된다는 점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 네, 지능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언어 지능, 그리고 막 언어를 굉장히 많이 책을 읽는다든가 논문과 소설 이런 시를 쓰며 뭔가 글도 잘 쓰고, 네, 이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아 이런 지능이 어떤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과목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 내용이 있으니까 또 그때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수리 논리 지능, 네, 여기 우리 뭐 수학 논리 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논리적인 사람들, 네, 이런 수학에서 증명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인 추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 논리 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공간 지능, 네, 뭐 아까 그러한 미술 지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미술에서 그림을 그릴 때 가까운 것, 먼 것 그런 것들도 표현을 잘하고 이러한 것들, 네, 또 음악 지능, 네, 이러한 노래 부르고 작곡하고 네, 음악 소절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또 신체 협음 지능, 네, 또 이러한 뭐 직업들도 있지만 막 대표적으로 네, 우리 뭐 이런 신체 협음 지능, 또 신체 운동 지능, 몸을 굉장히 잘 쓰는 것. 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네,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분들, 뭐 우리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김연아 선수, 뭐 당연히 이러한 운동 지능이, 신체 운동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운동 선수들은 네, 아주 뭐 0.1초 내에 먼저 네,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을 잡는다든가 쫓아간다든가 그런 반사신경들 네,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 지능,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서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주위에 보면 네,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 이해 지능, 네, 뭐 또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봤더니 바로 이 개인 이해 지능,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또 스트레스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 다중 지능 중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좀 이 발전시켜야 되는 이 지능을 바로 이 개인 이해 지능, 개인 성찰 지능이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이 자연 탐구 지능이라고 해서 막 지나가다 보면 이런 개나 고양이 보이면 막 못 지나가고 네, 이 굉장히 막 쓰다듬고 하시는 분들, 또 막 나무 같은 거 그리고 막 그런 종류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을 바로 이제 자연 친화지능, 자연 탐구지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대표적인 이런 8가지 지능, 또 요즘은 뭐 한 가지 지능이 또 추가가 뭐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 8가지 지능으로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강점의 3가지 지능이 어떤 건지 그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지능이다. 각자에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능이 뛰어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나의 현재 뭐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직업하고 네, 잘 맞는지 뭐 꼭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가 또 뭐 지금 뭐 중년 이후가 됐다고 해도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만 또 끝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직까지는 내가 나의 이런 다중지능하고 안 맞는 직업을 가졌어. 야, 그럼 어떡하지? 또 이제 찾아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공부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 이렇게 활동하고 활동을 안 하더라도 주위에 내 가족의 이런 다중지능, 각자의 강점지능에 맞는 거를 개발했을 때 훨씬 좀 빠르게 또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뭐 이런 지능이 있구나. 우리가 이 지능 이론 중에서는 네, 아까 그런 유동 지능과 결정 지능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중 지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스톤버그 3원 지능 이론이다. 네. 아까 이제 이 다중 지능 이론이 이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면 이 스톤버그는 그 에일대의 교수입니다. 네, 바로 또 3원 지능 이론이다 해서 바로 이 지능은 개인의 내부 세계와의 이런 관계에 대처하는 측면, 경험과의 관계에 대처하는 측면,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이런 관계에 대처하는 측면, 이런 세 가지. 그래서 분석 능력, 창의 능력, 이런 실험 능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능력은 이런 분석적인 네, 사고를 할 때 사람들은 문제의 이런 요소들을 조작하거나 이런 요소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조작하는 이런 전략을 네, 사용함으로써 바로 친숙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리고 창의 능력은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바로 문제와 그 요소들을 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실용 능력은 이런 실용적 사고를 할 때 바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일상 이런 맥락에 적용하고 네, 적용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스톤버그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 적절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그 S지능, 성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이 세 가지 지능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때 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이러한 성공지능에 대한 뭐 SQ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지능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이런 검사들에서 바로 이런 지능 검사, 이 웩슬러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기존에 이제 비뇌 검사가 최초로 이 개발된 이 지능 검사인데요. 이런 이 비뇌 검사가 이제 적절하게 제대로 이런 지능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웩슬러가 바로 이 지능 검사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한 이 웩슬러 지능 검사는 이제 이 아주 이제 이 전문적인 이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또 필요하고 또 법적인 이러한 뭔가 평가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능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반영해서 막 1939년에 이 웩슬러 지능 검사가 개발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전반적인 네, 지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네,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네,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초 개발된 이래 이런 개정을 거듭해 가지고요. 현재는 뭐 성인의 이런 WAIS 그래서 뭐 웩슬러 애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 이게 성인용 검사. 예, 지금은 뭐 4형이 또 제일 많이 쓰이는데 또 5형도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아동용 검사, 또 유아용 검사 이런 세 가지 검사로 또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인용 검사는 이 4파는 이런 15개의 네, 이런 소검사로 네,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거를 뭐 검사를 안 해보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구나만 네, 확인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웩슬러 지능검사 4형은 이제 총 4가지 이해 척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언어 이해 지수다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언어에 대한 내용, 언어 이해 지수 이런 점수는 바로 어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언어 정보를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사용되는 이런 언어에 대한 지식의 네, 정도, 언어 표현력과 이런 유창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성 소검사 이제 소검사가 이제 총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두 어휘에 대한 유사점을 뭐 설명하는 네, 이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공통성 소검사 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하고 사과의 네, 이제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인가요? 네, 뭔가 과일이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또 어휘 소검사는 그림이나 글로 제시된 자극, 책자를 활용해서 그런 사물의 이름도 말하고 어휘의 뜻을 말한다. 뭐 그러한 뭐 침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글로 보여주거나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뭐 그런 것들. 뭐 지식, 일반 지식에 관한 광범위한 질문. 뭐 그런 것들,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식에 대한 내용, 또 이해에 대한 내용, 이런 일반적인 논증과 사회 상황에 대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기초하여 질문에 답한다는 것, 네, 뭐 이런 것들, 뭐 질서는 뭐 왜 지켜야 될까요? 뭐 이러한 이해에 대한 문제들도 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쉬운 것부터 이제 조금 심화된 것은 또 풀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지각 추론 검사, 네, 이제 지각적인 거, 지각적 추리 지능은 이런 순수한 이런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런 시공간 정보를 평가하는 네, 능력, 그리고 자극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 또한 비언어적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유동적인 추리 능력.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네, 수행하는 이런 능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밑에 이런 검사는 실제로 막 토막자기 그래서 빨강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똑같이 이런 토막을 맞춰보는 것 행렬 추론 이런 행렬 매트릭스 빈칸에 반응하는 것 이게 그리고 퍼즐을 맞춰본다는 것 또 무게를 비교해가지고 네, 이제 그 추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빠진 곳 찾기, 어떤 도형 속에 있는데 이러한 빠진 곳을 찾아간다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작업 기억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주의력, 집중력, 이런 단어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네, 작업 기억 지수는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하고 네, 기억하는 능력 네, 연속적인 처리 능력, 이런 순발력과 인지적인 유연성 등을 실행 기능을 이러한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우리 기억에서 일과목에서 네 기억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또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기억을 네 우리 이 작업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네, 우리가 뭐 잠깐 전화번호를 외웠다가 전화하고. 요리 레시피를 네, 기억했다가 활용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 4는 2 곱하기 4는 무엇이죠?
네, 8이죠. 네, 그럴 때 2도 기억을 해야 되고 곱하기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4도 기억을 해야 8이라는 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네, 그래서 숫자, 검사자가 읽어준 이런 일련의 숫자를 한번 따라해 보는 것. 네, 뭔가 뭐 2, 4, 6 이렇게 불러줬으면 2, 4, 6 따라서 하고 또 큰 거, 큰 숫자부터 한번 작은 숫자로 6, 4, 2 막 이렇게 해보는 것들. 네, 또 산수,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러한 암산으로 푸는 과제. 또 순서와 네, 이런 숫자나 글자가 섞여 있는 것들을 이제 일렬로 이렇게 해보는 것들. 뭐 이 가와 나 그리고 일과 위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나 일리 뭔가 순서로 이렇게 회상하는 그러한 능력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속도. 네, 이제 이러한 처리 속도 지수는 이런 비언어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요구되는 이런 정신적인 속도 및 네, 운동의 이런 속도를 네,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 쓰기는 제한 시간 내에 숫자에 대응하는 이런 기호를 모사하는 과제라든가 동형 찾기에 이런 네, 이제 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뭐 네모 동그라미만 찾는다든가 이런 동형의 그런 그림을 찾는 것 또 이런 지우기 네, 약간 비슷한데 이런 어떤 똑같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찾아서 지워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지능 검사고 아 이렇게 뭐 큰 네 가지 적도 그리고 15가지 정도의 이 소검사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가장 현재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뭐 창의성 약간 이제 이런 학문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도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 네. 뭔가 똑같이 네.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을 네, 30분 동안에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적용하는 게 또 훨씬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한 개인이 이러한 창의적이거나 혹은 창의적인 이런 잠재력이 있는지를 네,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측정 도구가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이런 측정하는 방법은 네, 이런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부터 이런 정기적인 지표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까지는 이 대표적인 게 이 창의성이 얼만큼 있는가는 첫 번째 획득한 명성 그러니까 개인이 바로 어떤 창의성 척도를 측정하는 척도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뭔가 네 그런 분들 막 그런 분들한테는 막 이제 노벨상이나 막 그런 상들도 주어지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분은 뭔가 창의성이 있구나. 또 문학이라든가 예술 등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획득한 명성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또 등급을 또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한 개인의 이러한 창의성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요청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담당 교사에게 물어서 측정을 한다든가 또한 그리고 이 생산물의 판정 한 개인이 만들어낸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또한 창의성을 등급을 매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우리 상과목에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 창의적인 요소 중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정확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창의성은 이 발산적인 사고, 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 많은 네 뭔가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그 중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우리가 아까 그 인지 우리 지능 이론에서 바로 이 길포드 뭐 입체 모형설이라고 했었죠. 네, 이 길포드가 이 창의성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런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 있는 이러한 지적 능력들을
발산적 사고 범주로 한때 이 묶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발산적 사고, 네, 다른 용어로는 이 확산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사고 과정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 세부 요소들, 자, 유창성이라든가 융통성, 뭐 독창성, 민감성, 정교와 재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창의성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유창성, 네, 바로 어휘나 상상, 표현, 연상 측면에서 가능한 한 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 측정하는 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능력이 바로 이 유창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혹시 네, 지금 뭐 노트나 네, 볼펜이 하나 있으시다고 하면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자, 동그라미 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 1분 안에 자, 적어보세요 하셔가지고 자, 동그라미 하면 떠오르는 것 네, 뭐 크게 이제 막 색다른 게 아니라 뭐 동그란 뭐 시계 그리고 공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한 동그라미 하면 떠오르는 것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1분이 뭐 이제 지났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 이러면 이런 유창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연성. 유연성은 바로 이 자연 발생적 그리고 적응적으로 가능한 바로 이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창성에서 내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뭐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야구공, 축구공, 배구공, 골프공, 농구공, 테니스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유연성은 뭐냐? 다양한 범주. 똑같이 10개를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은 공으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구공, 골프공, 배구공, 농구공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유창성은 뛰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연성은 네, 이제 부족하구나. 유창성 숫자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나구나.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를 내더라도 독창적인 거, 참신한 거 이해되시죠? 뭔가 민감성, 주위 환경으로부터 문제를 지각하는 능력, 그리고 정교와 뭔가 다듬어지지 않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치밀하게 발전하는 것, 또 재구성하는 것, 뭔가 다른 목적, 관점, 용도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창의성을 창의적인 이런 태도와 흥미도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창의적인 사람은 네, 창의적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런 가정에 기초한 방법으로 태도와 이런 흥미를 묻는 문항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동기 여부도 물어서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이런 태도와 흥미 목록, 유머 감각이 좋다. 뭔가 새로운 활동과 계획을 시도하는 걸 좋아한다. 발명하기를 좋아한다. 글쓰기를 좋아한다. 또 종종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에 관해 공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성격적인 측면으로도 이렇게 이제 창의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아래에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나는 어디에 우리 수강생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뭐 유능한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이게 정확한 검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구나. 가볍게 이렇게 뭐 이런 다양한 네, 정직한지 독창적인지 꽤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에서도 한번 확인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심리평가, 심리 대표적인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들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개념들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평가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심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이런 평가 과정으로서 심리검사, 면담, 행동 관찰 등이 있고요. 다양한 이런 지능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반영해서 1939년 이 엑슬러 검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우리 다양한 검사, 이 다중지능 검사가 최근에는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길포드의 이런 발산적
사고 이론에 기초하여 만든 이 토렌스 검사가 장애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저희 이 과목 이제 두뇌 특성법을 평가법을 마치고 이제 3 과목은 무슨 과목이죠?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브레인 트레이너의 아주 중요한 두뇌 훈련법 과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두뇌 훈련법 과목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